오늘 두 번째로 신진 브랜드 발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브랜드는 무명이라는 브랜드고요. 노네임이래요, 노네임. 무명. 뭔가 그런 걸 딱 원한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옷에 더 집중하고 싶다. 맞네. 무명이 그리는 남성은 라벨 없이도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의상 자체로만 짜릿한 에너지를 만들 줄 아는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네임이나 라벨이 이런 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디테일과 디자인을 넣고 덜어내는 방식을 택하는데 밸런스 있게 맞는데요. 너 막 미니멀을 지향하는 브랜드는 아니고 어느 정도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어? 여기도 뭔가 예쁜 브랜드의 냄새가 싹 나는데? 근데 확실히 딱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전체적으로 되게 컨템 느낌이 많이 나. 여기 막 좀 완전 힙한 감성 브랜드다 뭐 이런 느낌보다 좀 깔끔깔끔한 컨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고 브랜드 알리는 거에 대해서 좀 힘겨움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요거 되게 예쁜데? 이거는 아마 리얼 스웨이드는 아니겠죠? 페이크 스웨이드겠죠? 근데 요거 뭔가 나는 리얼이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해. 양가죽이면 솔직히 가격 한 30 이렇게 나가도 맛있을 것 같긴 해. 어? 리얼이다! 어? 너무 좋은데요? 리얼 스웨이드 셔츠라니.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거 막 엄청 팔 거다 막 이런 느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 근데 스웨이드가 돈피라고 합니다. 살짝 여기서 또 아쉽긴 하죠? 돈피가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겉에서 보이거든? 그래서 그거는 좀 한번 실물로 봐야 될 것 같긴 하다. 원사이즈라서 살짝 아쉽긴 하다. 아직 의류가 많지는 않네요. 막 그렇게 많은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블루종 점퍼 그런 아이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카라랑 소매 이런 화이트 시보리 몸판 시보리가 배색 포인트가 있는 아이템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것도 프리사이즈긴 하다. 전반적으로 의류가 원사이즈로 나오는 게 살짝 좀 아쉽긴 해. 벤츠류들도 상당히 깔끔하게 나오는 느낌입니다. 이게 조금 나는 무난한 컬러감으로 나왔 되게 좋았을 것 같거든? 근데 이런 화이트 팬츠도 예쁠 것 같긴 한데 블랙 컬러나 브라운 컬러 무난하게 나왔으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샀을 것 같아. 이건 고급 데님 소재로 만든 와이드 핏의 트프캣 카고 팬츠입니다. YKK 지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슬릿 데님 팬츠. 이거 바지 이쁜데? 살짝 보면은 부츠컷 느낌이 세미 부츠컷 느낌이 나잖아. 플레어진 같은? 이게 보면은 절개가 이렇게 옆선으로 내려오다가 뒷중심을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슬릿 디테일을 줘서 깔끔한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포인트 주는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옆에가 예쁘다. 이 바지 예쁜데요? 이 라인이 예쁘네. 이 워싱 따라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 이렇게 절개까지 보이든 이게 예쁘다. M쉐입 숄더백 리얼레더 이런 가죽 제품들 내면은 페이크 레더로 내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이태리 레더로 대중적으로 이런 걸 추천할 만한 아이템은 아닌데 다른 데는 없는 느낌이라서 되게 매력 있고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잘 쓰는 사람들은 좋을 것 같은데 소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아 일단 원단은 합격이야. 내가 이런 거 좀 원단에 민감한 편이잖아. 원단감은 일단 합격입니다. 13.3온즈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사계절 착용하기 좋은 두께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 이 가죽 패치도 이태리 가죽산이라고 합니다. 이태리산 되게 심플하고 깔끔하게 잘 나오긴 했네요. 아 이게 확실히 근데 매력 있긴 하다. 뒤로 돌아가면서 여기에 슬릿 디테일이 있거든? 이게 되게 매력 있는데? 퀄리티도 깔끔하고 안에도 보였을 때 이런 식으로 봉제가 또 깔끔하게 돼 있거든? 이런 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살짝 그게 있긴 하다. 연청인데 실색이 조금 노란 주황빛이 돌긴 하거든? 실색이 조금 더 깔끔하게 나왔으면 더 호불호가 없었을 것 같아. 리얼 버튼이다. 요것도 좀 호불호와 갈리는 포인트거든? 명품이나 이런 좀 막 오리지널 데님 브랜드에서는 버튼플라이를 고집하는 데가 많은데 이게 실제로 써보면은 불편하기도 하단 말이야. 이렇게 다 버튼업을 해야 돼서. 근데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돼서 편한데 지퍼플라이였으면은 조금 더 호불호가 적었을 것 같긴 해. 리벳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것도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호불호가 거의 안 갈릴 것 같긴 합니다. 옷쟁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다 딱 잡혀 있어서 옆으로 벌어지는 느낌도 없고 내가 딱 좋아하는 그런 기장감의 바지. 살짝만 조금 더 다리가 얇았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 핏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트레이트 핏인데 여기 뒤에 이 디테일 때문에 세미 플레어진 뭐 이런 부츠컷 느낌이 나거든. 그것도 되게 매력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 이거
이거는 딱 그런 웨스턴 부츠랑 신으면 되게 예쁘겠다 요런 느낌? 근데 일단은 신발이 좀 많이 독특하긴 해서 그건 좀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막 그런 오버솔이 아니라 부츠랑 매치했을 때 좀 요런 느낌이거든? 과하게 뭔가 밑단 떨어지는 느낌은 없는 것 같고 블랙도 괜찮은 것 같거든? 블랙은 보는 것처럼 내가 딱 말하는 거 있잖아 은은하게 워싱 들어간 블랙? 생블랙이 아니라? 요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뭐 해야 되죠? 준비된 피팅 모델로부터 착장 들어갑니다 블랙진은 요런 느낌입니다 되게 좀 깔끔깔끔하게 나오는 느낌이고요 스니커즈랑 매치했을 때는 저런 느낌입니다 완전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좀 감성 코디에 잘 어울릴만한 그런 루즈한 데님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데님 이쁘다 다음은 지오반니 로브코트고요 울 90에 나일론 10% 초기에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등 쪽의 라인이 멋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고 보그의 파리 에디터인 지오반니 다리오 로지나가 착용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앞에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한 남자 코트 같거든? 뒤에는 근데 기본이긴 한데 입어봐야지 알 것 같아 일단은 헤링본 코트고 베이직한 디자인이야 일단 겉에서 봤을 때는 크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고 벨티드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리를 조이면서 핏을 조금 더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한번 입어보고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코트 근데 이것도 확실히 좀 그게 있긴 한 게 대중적으로 많이 입는 그런 핏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살짝 좀 시크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앞에는 히든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소매 쪽에 이런 단작이 있어서 이렇게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살짝 좀 어떤 느낌이야 하면 조금 더 라인이 잡힌 토니백? 라펠이나 이런 거는 무난해요 이런 헤링본 코트가 되게 까끌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없고 원단감이 되게 보들보들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봉제나 이런 것도 내가 항상 이렇게 찝는 부분들 있거든? 그런데도 다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나무랄 데가 없다 자 다음은 슈트입니다 이거는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슬랙스가 아주 존예로운데요? 어? 여기가 데님으로 돼 있네 데님인데 슬랙스 원단으로 돼 있는데 어 이거 이쁘다 작년에 나왔던 건데 반응이 좋아서 리오더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패턴팀 같은 경우는 프라다와 미우미우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진짜 바지도 그렇고 입었을 때 핏이 되게 괜찮았었거든 코트도 그렇고 울, 나일론, 알파카 이렇게 좀 섞여있는 소재고 근데 소재가 블레이저랑 달라서 블레이저는 좀 이런 생 트윈 느낌이 나는 자켓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리오더 하면서 바뀌는 건지 그런 거는 좀 영상에서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감이 달라 근데 일단 진짜 좋았던 게 데님 디자인인데 원단은 이런 슬랙스 원단으로 디자인이 됐거든 너입했을 때 되게 좀 포인트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깔끔한 블랙에 리벳 포인트도 예쁜 것 같고요 얘도 똑같이 옆에 봉제가 뒤로 돌아간 디자인이거든 근데 밑단에 보면은 커팅 디테일은 따로 없어 데님 만드는 봉제랑 데님 만드는 패턴으로 슬랙스 원단으로 만들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블레이저 판매되는 제품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샘플이라는 거는 좀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가 블레이저 같은 거 리뷰할 때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 겉에서 봤을 때 봉제선이 보이면 안 된다 그런 점들은 아주 깔끔하게 딱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살짝 라펠 끝 처리가 좀 아쉬워 이것만 좀 더 잡아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기만 조금 더 얄쌍하게 깔끔하게 빠져도 다른 부분들은 흠잡을 데가 없는 굉장히 좀 깔끔한 포켓 또 보면은 모양 되게 예쁘게 잘 굴렸거든 그리고 내가 항상 말하는 요 소매 봉제 여기 소매산 올라가는 아이템들 많은데 이건 또 이렇게 깔끔하게 봉제돼 있죠 아 이게 다 조금씩 그게 아쉽네 요 부분도 끝이 뭔가 예쁘진 않거든 완전 깔끔하게 딱 예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좌우가 이렇게 좀 안 예쁘게 나와 있어서 요거 잡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어 이쁘다 깔끔해서 되게 좋은데 뒤에 보면 이렇게 또 절개가 돌아가 있거든 그래서 은은한 요런 또 디테일이 있어서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네 근데 확실한 게 이 원단으로 나온다면 바누라가 잡혀야 돼 왜냐면은 내부의 살리를 자세 좀 꺼끌꺼끌 하긴 하거든 보통은 이러고 나오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안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만약에 돼 있으면은 정말 완벽할 것 같습니다 바지가 진짜 예쁜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 아우터나 이런 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 아 근데 이게 아무리 되게 딱 잡히는 스타일이구나 근데 이게 좀 작다 나한테 하나 너가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너한테도 살짝 좀 어깨가 뭔 말인지 알죠? 이 친구한테도 좀 살짝 작은 느낌? 그리고 보면 아까 코트도 그렇고 허리 라인이 살짝 잡혀 있거든? 슬림핏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우터 한 번씩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너한테 지금 사이즈 안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무명이라는 브랜드의 네 가지 아이템군을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는데 코트 핏이나 아우터 핏은 내 취향은 아니었거든? 데님이나 이런 슬랙스 같은 경우는 사라고 강추해도 될 정도로 되게 잘 나와서 바지류들은 한 번씩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한 룩 좋아하시는데 포인트 되는 아이템 찾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여태까지 소개했던 이런 류의 브랜드들이 벨리에, 토니웩, 뭐 인사일런스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또 아예 없던 느낌이라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 한 번씩 참고해보시고 구매를 고려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무명이랑 영호라는 브랜드를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